어쩌면 우리 인간이 연구 목적으로 탐사원들이 화성으로 진출하는 것을 넘어서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갈 거주시설이 금방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2029년, 나사는 2035년쯤에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서 유인 탐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화성 무인 탐사선들의 활약 소식들을 보면 이 계획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성 땅 속 얼음 발견, 화성 암석 속 유기물질 발견,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 장착된 자그마한 산소 생성기 목시의 정상적인 작동이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화성의 땅 속에서 얼음이 발견된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화성의 운석이 충돌해서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가 2018년에 착륙한 이래로 약 1300회의 지진을 감지했었는데 이번에도 규모 4 정도의 충격파를 인사이트호가 감지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강한 지진파가 왜 생겼는지 알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성 궤도를 돌며 관측하는 인공위성 MRO가 거대한 충돌구를 포착했습니다. MRO가 촬영해서 보낸 사진을 지구에서 나사 과학자들이 분석했는데 운석 충돌로 파편들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갔고 또 놀라운 거는 이번 운석 충돌로 엄청난 양의 얼음 덩어리들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화성 탐사 로버가 특정 지역에서 땅을 파다가 얼음이 조금 나온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얼음들이 땅 속에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화성에 정착한 뒤에 물을 확보하는 데 아주 유리해졌다고 보고 있죠. 왜냐면 물을 정화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수소 에너지는 물론이고 생존에 필요한 산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을 보면 2021년부터 화성에 착륙한 퍼서비어런스 탐사 로버가 화성을 돌아다니면서 암석을 뚫어서 그 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생명체는 있는지 확인해 왔는데 예제르 크레이터 일대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양의 유기물을 발견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생명체가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뭐 포도당, 아미노산, 지질 이런 것들이 유기물에 속하죠. 물론 지구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기물질이 화성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화성에서의 발견은 적어도 화성이 생명체에 조금은 더 친화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을 보면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이동, 탐색, 관측, 시료 분석을 주력으로 하지만 추가로 작은 실험 장치 하나를 더 가지고 갔었습니다. 바로 소형 산소 생성기입니다. 목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화성은 지구보다 희박하지만 대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다른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랑 산소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거를 분해해서 산소로 만드는 장치입니다. 헤파 필터로 화성의 대기를 흡수하고 스크롤 펌프로 대기를 압축해서 800도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장치와 촉매제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한 뒤에 이 산소 원자끼리 합쳐서 산소 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년간 화성의 낮과 밤, 또 추운 시기, 따뜻한 시기 등 여러가지 기후랑 날씨에서 7번을 실험했는데 정상 작동하면서 시간당 약 6g 정도의 산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 정도의 역할을 해요. 화성 어디에서든 어떤 날씨든 산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시 프로젝트를 담당한 제프리 호프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른 행성 표면에 있는 자원을 실제로 사용하고 이를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최초의 실증 사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그 행성의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최초의 사건인 거죠. 앞으로 화성으로 여러 화물들을 보내면서 크고 작은 목시들을 보내면 좀 더 빠르게 지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앞서 얼음층이 발견되었다지만 그 얼음들을 채굴한 다음에 녹여서 전기 분해해서 산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고 빠를 거니까요. 물론 얼음층을 채굴해서 모두 녹여서 액화 또는 기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성의 대기량을 지구와 근접하게 만들어야 어느 정도 대기압이 갖춰지고 식물들도 살고 동물들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2029년에 일론 머스크와 나사의 지휘 아래 화성에 첫 유인 탐사대가 도착하고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스스로 되돌아오는 로켓이란 혁신도 없었고 테슬라로 시작된 전기자동차 혁명도 없었고 또 AI는 게임 속의 NPC 정도가 우리가 느끼는 수준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10년도 안 되어서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2029년 화성에 첫 발을 내딛고 난 10년 뒤에 2039년에는 어쩌면 단순한 연구기지뿐만 아니라 우주와 화성
관광 호텔, 화성 편의점, 화성 우주 패션복, 화성 자전거, 뭐 화성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쯤 되면 거주하는 일반인들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서 10년만 더 지나면 작은 규모의 학교가 세워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지구에서 화성으로 또 화성에서 지구로 현장 체험 학습을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저 황당한 공상 소설에 지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화성을 지구화 할 수 있을지, 또 인간이 거주하면서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성을 식민지화 시킨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인류가 우주여행을 하는 종족이 된다는 것이고, 또 그건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겨도 인류가 살아남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음 대멸종 시대에서 우리 인류가 마지막 종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